자, 20번 첫 번째. 가조건을 보니까 G 프라임 0은 0이고 나조건에서 GX는 0을 기준으로 구간함수로 줬죠. 그러니까 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? X는 0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. 그러니 여기다가 엮는 게 같아야 되는 거고 미분 쳐서 엮는 게 같아야 되지. 자, 그래서 일단 0부터 집어넣으면 그대로 G빵은 위에 단어도 0이고 밑에 단어도 0이네. 그죠? 그래서 G빵은 빵이고 미분 쳐서 0을 집어넣으니까 위에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p, 아래 거는 f 프라임 p 이렇게 되고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지?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요거를 가지고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.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f 프라임 x지? 여기가 마이너스 p, 여기가 p 이렇게 될 거고 본함수 그려주면 자 이렇게 되고 뿔, 맞뿔 증가 감소 증가죠? 자, 그래서 본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, 자, 여기 선생님이 비율 관계 좀 쓸게요. 그럼 요게 2대 1이고, 여기가 마이너스 p, 마이너스 p. 그러니 요 길이가 2p에 해당하지? 그럼 요만큼은 p에 해당할 테니까,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? 2p 이렇게 되겠다, x좌표가. 자, 아래쪽에서도 비율 관계 쓰면,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p 이렇게 되겠지. 여기까지 이해되죠? 그리고 요 함수 값이 p니까, 요 직선이 y는 fp 이렇게 쓸수 있겠다. 이해되지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녀석을 건들 거야, 선생님이. 자, 두 번째. 자, 인테그랄 0에서 p까지 요 gx는 말이야. 누굴 쓰면 되죠? 이 p가 양의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적분 구간이 양수죠? 그러니 요 함수 갖고 오면 되겠다. 그죠? 그래서 f에 x 더하기 p에 마이너스 fp dx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 x-p를 대입하자. 그렇다는 얘기는 저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구간도 같이 평행이동해 주면 되죠. 그래서 인테그랄 p에서 ep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fp dx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 값이 얼마래? 20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되지? 자, 그러고 나서 이 fx-fp. 지금 여기 fx가 있고, 이해되지? 그 다음에 여기 y는 fp가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이 둘의 차를 하나의 함수로 보잔 말이야. 맞죠? 그러면 뭐가? 요점 p지. 그 다음에 요점 마이너스 2p인데, p는 중근이고, 마이너스 2p는 그냥 근으로 가지니까, 쟤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. x-p의 제곱에 x 더하기 2p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이해돼? 그래서 저거 다시 한번 써주면 인테그랄 p에서 ep까지 x-p의 제곱에 x 더하기 ep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거 그냥 전개해서 적분해도 되겠지만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x 더하기 p를 대입할 거야. 그러면 그래프를 이번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?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니까 구간도 같이 평행 이동해줘. 마이너스 p만큼. 그럼 0에서 p 이래 될 거고, 쟤는 x제곱에 x 더하기 3p dx 이래 되겠다. 이해되죠? 그러고 나서 이걸 적분으로 이제 하자. 실제로 x3승 적분하니까 4분의 1 x4승이고, 거기다 p 집어넣으니까 p4승 이렇게 될 거고, 3px제곱 적분하면 px3승이니까 p 집어넣으면 P4승 이렇게 될 거고, 이게 20. 그러면 P4승은 4분의 5P4승이니까 16. 됐지? 그러면 P는 2 이러고 나오는 거야. 여기까지 알겠어? 모르겠어? 이해되지?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. 세 번째는 요거를 이용해도 되긴 하겠지만, 요게 더 편해. F'X가 뭐였지? 요 P가 지금 2잖아. 그지? 그러니 3에 x제곱 마이너스 4 이래 될거 아니야? 그러면 적분 쳐버리면 fx는 x3승에 이해되죠?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여기 f0은 1이라고 줬잖아. 그죠?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이래 주면 마무리가 엄청 깔끔해지죠? 되지? 그래서 f5 구하면 125에다가 60에다가 1 빼니까 66 이렇게 되겠다. 이해되죠? 자, 여기서 요 이용한 기술이 정적분과 그래프 이동이라는 내용인데,
선생님이 요 위에 상단에다가 그거 달아 놓을 테니까 저거 모르는 사람들은 클릭해서 볼수 있도록 하세요. 알겠죠?